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일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11월 11일 하면 무슨 날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죠. 막대기 두 개 과자 데이. 네, 저는 좀 다른 날이 떠오릅니다. 아, 11월 11일은 바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자,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 와 있는데요. 자, 저와 함께 사적인 여행 시작해 보시죠. 아, 제가 오늘 온 이곳은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 유엔 기념 공원입니다. 아, 이곳에는요, 6.25 전쟁 때 참전했다 전사한 유엔군과 이후 작고하신 참전 유엔군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4월 묘지가 완공되어 개성, 인천, 대전 등에 감회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의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하고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합니다. 1959년 11월 유엔 기념묘지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 기념묘지가 설립됩니다. 아, 그리고 1974년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면서 관리 운영 업무가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국으로 이루어진 제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로 위임되었습니다. 제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소속 국가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입니다. 이 나라들의 주한대사들이 국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맡고요. 1년마다 위원국별 알파벳 순서대로 의장국과 의장으로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2020년 11월 기준으로는 뉴질랜드가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위원회의 의장입니다. 이후 2001년 3월 30일 한국어 명칭이 유엔 기념묘지에서 유엔 기념공원으로 변경됩니다. 영어 명칭은 그대로 유엔 기념묘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는데요. 이 국기들은 어떤 국기일까요? 네, 바로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22개국 국기입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파병을 결정하면서 유엔군이 창설되는데요. 미국을 필두로 영국, 터키, 태국, 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이 전투 지원국으로 참전했습니다. 또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이탈리아 역시 의료를 지원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는데요. 이후 2018년 독일이 의료 지원국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총 6개국의 의료 지원국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숙연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유엔 기념공원 주 묘역입니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이지만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세계 각국에서 195만여 명이 유엔군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 중 전사하거나 사망한 수는 4만 896명, 부상과 실종, 포로로 끌려간 분들까지 하면 전쟁에서 유엔군의 피해 수는 54만 5,908명입니다. 이 유엔 기념공원에는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싸워준 11개 나라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2,309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잠들어 계십니다. 하늘로 뾰족하게 솟은 지붕과 이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된 벽에서
엄숙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은 유엔군 전물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1964년 8월 21일 유엔이 건립한 이곳은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 김중업 씨가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추모관 양쪽의 스테인글라스에는 전쟁의 참상, 사랑과 평화 등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내부에는 전투지원국 16개의 나라를 뜻하는 16개의 선이 중앙 바닥의 유엔 마크를 통과하여 천장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전쟁의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국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힌 이 조형물은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 명비입니다.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 명비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2006년 10월 24일 건립됐습니다. 검은색 명비에는 참전국에서 제공한 전사자와 실종자 4만 896명의 이름이 각 소속국별로 알파벳 순서로 새겨져 있습니다. 명비 앞에 있는 원형의 수반은 우주를 상징하는데요. 수반에 비친 하늘에 전몰 병사들의 영혼이 머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월 11일은 막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시죠? 그래서 아마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